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김부겸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자세를 낮추어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국회 청문회와 인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친다면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남은 1년의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일자리와 경제, 민생에 맞추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개인은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